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인천 청년 권혁수입니다. 인천 청. 야, 이제 그게 그 되게 뭐라 그럴까요? 겸손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전에도 많이 들어주셨나요? 아, 그럼요. 저는 네. SNL이었지 한밤의 TV 연애로 굉장히 많이 봤고 네. 여기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아, 진짜 멋있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럴 때일수록. 네. 네. 오늘은 뭐 하다 오셨어요? 오늘요. 오늘 뭐 저 미팅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예. 잡지도 찍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예. 너무 이제 오늘 처음 인사드리잖아요. 네. 제대로. 네. 그래서 너무 저기 땀내 겨터파크가 터졌어요. 낮에. 아, 예. 예의를 갖추고 싶어서 여기 SBS 지하에서 지금 샤워하고 올라오는데. 아, 지하에서요? 네네. 그 쉽게 통과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잘 하셨네요? 여기 또 다 도와주셔서 저희 한패입니다. 아. 예, 저희 배텐 PD님하고 작가님하고 예. 다 한패이기 때문에. 아. 네. 처음으로. 네. 이제, 아, 예, 그렇군요. 아니, 그 배텐하고 계속 함께 해야 되는데 요즘 인기가 너무 많아지셔서 라디오 스타에서도 보니까 그 뭐 몇 월에 뭘 하겠다 이런 거 적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배텐 끝나는 날을 적어 놓으시지 않으셨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캘린더에 계속 무한복사 해 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떠나는 거 아니냐. 치트키가 너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유, 그럴 리가요. 네. 예. 거기서 한 성대모사가 사실 우리 배텐에서 다 검증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들이 다 호응해 주시고. 네. 예. 그래서 배텐 생각이 가득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진짜, 네. 진짜 그러네요. 신고 선생님도 그랬었고. 네. 네. 다 거기서, 다 배텐에서 이미 검증을 받고. 네. 예. 뭐 약간 신검 받는 기분입니다. 매주마다. 예. 예. 새로운 걸 검증받고. 예. 또 아닌 건 바로 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냉정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자세가 또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문자가 왔는데요. 9992님께서 권혁수 너무 떴어요. 배텐 감당할 수 있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예. 네. 4752님이 권혁수 의리 있다. 배텐은 돈도 안 될 텐데 계속 나와. 아, 너무 현실주의로 이렇게. 예. 예. 돈은 또 딴 데서 열심히 벌면 되니까요. 예. 여기서 네. 좋은 밑거름 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어차피 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네. 밑거름으로 여기서 해서 보기 좋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계속 올려준 게 MBC 쪽에는 참 많이 가는데 SBS 쪽에서는 잘 못 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진짜 그러네요. 라디오 스타도 그렇고. 제가 솔직히 예. 뭐 방송사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네. 예, SBS 예, 저기 PD님들 작가님들 듣고 계십니까? 예. SBS 예 열려 있습니다. 예.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언제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SBS도 이제 이런 권혁수 씨를 딱 잡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권혁수는 이제 배텐과 급이 다르다. 임정수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반응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확실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라디오스타나 뭐 이런 반응들을 통해서 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